네, 최근 정치권에서는 혁신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새누리당은 보수혁신위원회를, 새정치연합은 정치혁신실천위원회를 각각 출범시키며 혁신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매번 말로만 되풀이해오던 혁신인데요. 이번에는 정치권이 과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정치권의 혁신론이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충남대 김종래 초빈 교수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격적인 얘기 나누기 앞서서요. 최근 네. 정치권 일가에서 이제 개헌론이 나오고 있는데 네. 박 대통령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여당도 뭐 일부 분들은 뭐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 분들은 또 필요하다. 지금 해야 된다라는 분들도 계신데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그전에도 이제 대통령 되신 후에는 개헌에 대해서 좀 신중하다고 할까 부정적인 입장이거나 소극적인 입장이었는데 네. 어저께 그 국무회의 발언에서는 더 이제 분명하게 말하자면 제동을 걸었다고 할까 그렇죠. 했죠. 한번 조선일보 오늘 일면에 나온 보도를 한번 보시죠. 왜 네. 그런지 개헌 논의는 등으로 다른 곳으로 국가 역량을 분산할 경우 또 다른 경제 블랙홀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제 문제라든가 국가 역량을 다른 데 할 수만 안 된다. 네. 이것이 아마 대통령의 견해인데 이 견해는 뭐 국가 역량이 뭐 금년에는 분산되면 되고 내년이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거의 그 뭐 나중에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적어도 내년 일반이 예측하는 내년에도 뭐 별로 그렇게 개헌에 대해서는 뭐 생각이 없는 듯한 것 같고 네. 그다음 김문수 이제 새누리당 지금 혁신위원장도 예. 이제 얼마 전에 원혜영 그 민주당의 정치개혁 그 실천위원장하고 공동 대담을 조선일보에서 하면서도 이런 얘기했죠. 정치가 안 되는 걸 헌법 탓으로 돌리는 건 수궁양간다. 지금 헌법이 그렇게 나쁜 헌법인가? 그 정치가 안 되는 건 헌법 탓이 아니라 일종은 사람 탓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정치인의 자질과 무슨 품성이라든지 막말 같은 게 헌법 탓은 아니라고 할 수도 네. 있는 거죠. 세월호 합의도 못하는 여야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겠는가? 총리도 장관도 국회에 붙겠다. 이렇게 이런 국회가 이걸 행동하면 우리 국민은 동의 안 할 거다. 이런 얘기도 또 이제 김무성 대표도 이제 김무성 대표는 개헌 쪽의 입장이었는데 시기 문제에 대해서 정기국회 끝나고 해도 늦지 않다. 이제 이렇게 일정도 지금 빡빡한데 개헌 논의가 제대로 되겠냐 그러니까 적어도 정기국회 이후나 논의하자면 하자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한편 네. 이재우 의원 같은 경우나 또 새누리당의 또 다른 의원들은 이제 또 개헌을 하자고 하는 것이죠. 지금 개헌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거는 이 지금 그러니까 현행 헌법이 옳으냐 그러냐로 보면은 네. 시대에 맞느냐 그러냐 보면 아마도 이건 시대가 좀 많지 않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권력 분산이라든가 달라진 사회상이라든지 경제 문제나 또는 멀리 보면 남북 문제를 대응한다든지 그런데 네. 자, 그 헌법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과연 이 시기에 해야 되느냐는 문제는 또 견해가 다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중에서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현직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발언권이 개인 단위로 볼 때 제일 세지 않겠습니까? 네. 이분이 제동을 걸어서 저것이 그냥 개헌을 하느니 마느니의 논쟁은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은 네. 개헌을 하되 어떻게 하느냐. 이제 말하자면 권력 분산이냐, 4년제 중임이냐, 의원 내각제냐는 개헌의 내용에 대한 공방보다는 개헌을 할 건지 말 건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공방 수준에서 멈추지 않을까. 아. 대통령이 반대하는데 그러더나 국회에서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는데 네. 그게 그렇게 쉽게 될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좀 국회 일하려고 그러는데 개헌 때문에 힘 빼지 말자 뭐 이런 의미도 있겠군요. 그러나 이제 현행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력 집중제적, 제왕적 대통령제적 네. 그 요소가 분명히 있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멀리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약간의 책임이 있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적이 소통 같은 거 아닙니까? 네. 제왕적이진 않을지 모르지만은 권력이 너무 집중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도 또 대통령한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문제가 이제 개헌에 대한 공감이 이제 국민적으로 좀 안 와닿는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도대체 뭘 개헌하겠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고 왜 시기적으로 이렇게 국회가 안 돌아가는데 왜 하필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바로 그렇지. 시기적인 문제가 개헌을 해야 된다는 거는 현행 헌법이 지금 뭔가 권력이 집중돼 있다. 네. 너무 대통령 혼자 맘대로 하는 구조 아니냐 승자 독식이라든지 네. 달라진 시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현행 헌법에 대한 찬반은
견해가 있고 아마 그거는 분산적인 요소를 바꿔야 된다는 건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개헌이라는 걸 할 때냐 그 부분은 또 견해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저 내용 공방이 아니라 시기 공방이냐 개헌 여부 공방으로 가지 않을까. 새누리당 자체도 말하자면 다닐 때는 의견이 없지 않습니까?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모두 경쟁적으로 아무튼 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있는데 저희가 새누리당이 혁신위원회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거든요. 오늘 어떤 화두를 들고 나오셨습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인류가 탄생된 이후에 나는 혁신 안 한다고 말한 지도자는 없었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혁신하지 말고 반대로 하자. 혁신하자고 했어요. 근데 대체로 보면은 저것이 왜 성공 못 하느냐 또는 저 혁신을 바라보는 그 동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요 다음번 지도자들도 누가 되든지 간에 어느 기업의 사장이든 말하자면 장관이든 간에 또 이제 내가 또 혁신한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여와 야가 혁신이라는 걸 들고 나와서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주문을 한번 해보자. 그거 하려면 우선 첫 번째는 혁신 대상이 혁신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지금 정치권은요. 혁신이 대상입니까? 주체입니까? 라고 보면 저는 국민들은 대부분 혁신 대상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론조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길리서진 가면 여론조사 보시죠. 작년 안에 국회 활동에 대해서 응답자의 81%가 잘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이렇게 80% 이상이 뭐 국회 무용론 정치권에 대한 불신 이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 이제부터 혁신한다. 라고 할 때 그 일종의 아주 좀 신뢰되는 표현이지만 그 양치기 소년 같은 느낌 받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분들은 우리는 혁신 당할 테니 여러분들이 우리를 좀 혁신하도록 이렇게 인도해달라고 하는 제3기관이 있다면 예를 들어 컨설팅을 받듯이. 근데 본인들이 나서서 혁신하겠다니 국회의원을 한 20년, 10년, 15년 지켜온 사람들이 그동안 뭘 했길래 갑자기 또 위원장이 되고 위원이 돼서 누가 누구를 향해서 혁신한다는 건지 좀 납득이 가지 않지 않느냐. 머릿속에는 아마 혁신안을 만들면서도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 나한테 도움이 될까? 그런 이해득실을 따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바로 그렇게 물으시는 분위기가 국민들에게 많은 상황에서 내가 혁신한다. 뭐 갑자기 이제 특권 내려놓기 우리나라 국민이 아마 이웃 나라까지야 한국에서는 특권 내려놓기가 유행어가 되어 있다는 거 다 알 겁니다. 또 이번에 또 그거 할 거 아닙니까? 다음 것도 보시죠. 실천 프로그램까지 제시해야. 요거는 자 이제 우리가 안을 만들었어요. 아니 안을 만들면 바벨론탑도 만들 수 있죠. 아니 뭐 금성에 사람을 살린다고 할 수도 있고 뭘 못 하겠습니까? 안으로서는. 근데 그렇게 해놓고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실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실천이 되지 않으면 가령 이제 정치적 책임을 넘어서 법적 책임까지 묻도록 자기 구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특권을 내려놓기로 했는데 안 내려놨다. 그럼 무슨 핵인에 뭘 뭐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할 거 없이 의원직을 자동적으로 그만두든지 아니면 뭘 하든 세비 반납을 하기로 대국민 약속을 했으면 해야지. 아, 우리 이렇게 마련하기로 했다고 한 다음에 또 다시 가서 전당대회를 소집한다든지 의원들끼리 의원총회 한 다음에 뭐 기초단체 공천 폐지 같은 식으로 슬그머니 아,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바꾸면 이건 대국민 사기극 아닙니까? 말만 하지 말고 좀 행동으로 보여줘라. 행동으로 꼭 보여주지 않으면 이건 누가 지키고 누가 안 지켜서 그걸 자동적으로 법적 기속력을 갖도록 해야 되는 의원직 상실, 세비 지급 안 한다. 아니면 다음번에 공천을 받지 않는다. 이게 자동화가 되도록 하는 담보 프로그램이 있지 않으면 저 사람들 또 선거 때 됐나 보다. 이제 또 면피하려고 하는가 보다. 절대 믿지 않게 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속된 표현이지만 양치기 소전 얘기를 한 겁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은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담보 프로그램까지 생기면 혁신위원회를 안 만들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국민들이 혁신을 사실은 위원회를 왜 만듭니까? 지금 혁신의 방향을 몰라서 못합니까? 각기 실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옛날에도 이런 정치인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오세훈 씨 같은 경우는 나는 뭐 정치자금을 안 받는다든지 이렇게 뭘 위원회를 만들고 밤을 새워 갈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아 이거 국민이 지탄을 받는 건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하면. 네. 그러면 혁신인 거지 뭘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또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건 권한이 있느니 없느니 뭐 누구를 끼어넣니 이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네. 네. 또 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혁신의 아젠다를 과학적으로 선정해야 된다. 네, 이것도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정치인들이 아젠다를 고를 때 야, 이거는 좀 이상하니까 빼자 이렇게 하지를 말고 네. 국민들에게 다수의 복수 여론기관을 여론조사기관들 통해서 뭘 정치권에게 국민들이 바라는가라는 걸 과학적으로 해서 그 우선순위대로 하면 돼요. 네. 아주 특권 내려놓기가 먼저면 특권 내려놓기를 저질 발언이 문제면 저질 발언을 이렇게 애유를 하지 말라고 하면 애유를 출판기념회를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는 걸 한 다음에 그것대로 하는 것이 국민의 뜻대로 다루는 거 아닙니까? 이 국민의 뜻이 무슨 국가 이익에서는 아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하다 해서 국민 뜻과 다른 결단을 하고 역사의 심판을 받을지 모르지만 네. 이 혁신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아는 거예요. 대리운전 기사에게 명함을 주고 욕설을 하고 자기네끼리 멱살잡이를 하고 이런 것부터 국민들이 보면 하여튼 뭐 10개든 10개, 20개가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걸 그대로만 하면은 여야 따로 없어요. 그런데 네. 거기서 보수 세력에겐 이걸 더해라, 야당에겐 이걸 더하라는 또 특별 주문이 있을지 모르죠. 특별 메뉴가. 네. 그렇게 해서 과학적으로 정해야지. 자기네들끼리 무슨 너무 용한 사람들이라고 자기네끼리 모여서 이건 개혁하자, 이건 아젠다를 넣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네. 네, 마지막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정략적 의도를 완전 배제해야 된다. 지금 여와 야의 혁신 일을 보면은 저게 순수하게 정말로 이 절망감의 정치권을 보는 국민들의 절망적인 바탕 속에서 야, 이제 자석을 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진짜 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네. 요괴파는 좀 빼고 요 사람은 좀 빠지고 네. 그러면서 모여서 하는 저것도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적 행위로 정치 행위는 있을 수 있지만 정치적, 정략적 의도가 있는 행위로서 이걸 하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죠. 네. 이렇게 되면 아이고 그냥 저분들끼리 집단사고가 저 정도구나. 알았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 길대로 갈 겁니다. 이러면 하나만 앉으시죠 뭐. 네. 아, 이준석 젊은 분을 외부에서 모셔다가 지방선거 때 근사하게 혁신을 만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가지고 간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또 만들었어요. 네. 근데 김문수 저 위원장한테 혁신 만들었으면 내년 되면 또 다른 분 만들고 야당도 원외 의원 다음엔 또 다른 분이 만들고 그럼 그저 혁신 1안, 2안, 3안에서 혁신안만 이렇게 쌓이는 거죠. 네. 그때마다 국민들은 하고 그러니까 언론도 요거는 실천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요 의원은 실천했다. 이건 아주 조견표를 만들어야 돼요. 네. 국민들에게 그걸 해서 다음번 선거 때 염치 없이 국회의원으로 나오면 그런 사람은 지역이고 뭐고 가릴 것 없이 자동적으로 떨어뜨려야 돼. 막말 세 번 하면 의원직 상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이제. 네. 아무래도.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네. 실천을 하려고 정략적 의도가 없어야 실천을 합니다. 정략적 의도가 없어야지. 네. 정략적 의도가 있으면 안만 만들지 실천을 안 하려고 그러겠죠. 스스로가 이중장부를 만들어 놓고 무슨 놈의 혁신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여나 야나 혁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아마 공천 문제가 될 텐데 그러면서 더욱 정략적 이해가 네. 개입될 소지가 높은 것 같아요. 정말로 난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당의 리더가 네. 공천권을 남보다 더 갖지 않으려면 왜 리더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거예요. 네. 정당에는 권력 장악이 권력 쟁취가 근본 속성이 그게 아주 그 기본 원리입니다. 네. 권력 장악하면 뭐 이상한 것 같지만 정당이 권력을 잡으려고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력이 인사권이고 공천권은 인사권의 꽃인데 네. 그거를 완전히 안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무슨 뭐 공천 중개업소를 하는 건가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건 속이 좀 이거겠죠? 저 사람들이 하는 건 못하고 내가 하는 걸 이렇게 모양을 만들겠다. 이제 그래서 공천권 얘기 잘못하다 보면 반드시 부메랑에 대해서 말 꺼낸 사람에게 자승자박의 결과가 올 겁니다. 네. 그래서 저저히 이것까지는 우리 과도기적으로 혁신이 안 된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자고 이것만은 반드시 하겠다. 이 김문수 위원장이나 원영 의원은 이게 안 되면 네. 정계 은퇴를 하겠다는 각오로 달려붙어도 될 뚝 말 뚝한데 네. 이것도 따지고 그렇게 하면 곤란하다 는 얘기죠. 네. 네. 국민들이 한번 지켜보겠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너무 식상해요. 또 나오는구나. 위원가가 또 나오는구나. 식상하다는 얘기죠. 네. 오늘 김종래 초빙 교수와 함께 정치 내시경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